그래서 맨발 걷기 구체적인 이론을 잘 모르셔도 체중을 실어서 걷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효과들이 중첩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몸에 이유 없이 피곤한 분들, 움직이기가 귀찮은 분들, 그리고 걷기는 걷는데 매일 밤에 운동을 하는데도 피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 얼굴에 손발에 붓기가 있는 분들,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 아니면 편두통이 있거나 왠지 뒷골이 묵직한 분들, 그리고 일어나면 아침에 손발이 뿌듯한 분들, 부어있는 느낌들, 손마디가 좀 불편하신 분들, 특히 남성들에는 전립선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여성들 요실금이나 방광이, 신장이 좋지 못한 분들, 또 이 근본적으로 아픈 데는 없는데 또 기력이 없는 분들, 그리고 무릎 관절이나 이런 통증이 있어서 또 산책하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유지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맨발 걷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물론 무리하게 또 급하게 또 처음에 단련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또 오히려 인대나 족저근막에 무리가 생기신 분들 외에는 천천히 안전하게 걸으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를 보니까요. 여러분 실내를 한번 해보시고 천천히 자연에서 맨발 걷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시고 지금부터 석간TV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간TV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야산입니다. 경주시 봉천동에 있는 백률사가 있는 맨발길입니다. 물론 정식 맨발길은 아닙니다. 그냥 맨발로 걷는 사람이 있으니까 맨발길이 되는 것이죠. 일반 산행길 걷는 분들도, 맨발로 걷는 분들도 이렇게 섞여서 함께 어우러진 산책로입니다. 풍광이 꽤 빼어나죠. 오늘은 맨발 걷기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압 효과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반사구가 많습니다. 반사구란 마치 리모컨처럼 YTN, SBS, KBS 번호를 띡띡 누르면 화면이 스크린에 또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4번을 누르면 YTN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발바닥에는 무수한 반사구, 또 지압점이 있어서 그것을 자극하게 되면 인체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은 두뇌와, 발은 인체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에 각 지압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와 발은 가장 먼 거리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자극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두뇌에 전달이 됩니다. 일반적인 부위보다 한 200배 빠른 속도로 아얏 하면 벌써 뇌가 그것을 감지를 하는 속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200배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 가장 멀지만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기관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작은 모래 알갱이만 양말 속에 이렇게 있어도 아이고 따가워 간지러워 불편해 하면서 길을 멈추고 양말을 벗어서
털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뇌는 두개골로 쌓여 있기 때문에 자극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모니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정신이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발바닥은 이 두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효과가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자극하고 싶으면 발을 자극하라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나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실버 대학이나 이런 데서 발가락으로 탁구공 집기라든지 수건 당기기라든지 또 테니스공 이렇게 굴리기라든지 다양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발 자극이 바로 뇌 자극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맨발 걷기 효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맨발 걷기의 두 번째 효과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입니다. 발바닥이 이렇게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속 들어간 부위 족궁이라 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신의 최대 걸작이 바로 발의 아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맨발 걷기 효과가 장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발바닥 아치가 이렇게 스프링 작용을 하잖아요. 쿠션 역할도 하는데 이렇게 땅을 딛고 한번 비춰볼게요. 땅을 딛고 떼고 딛고 따고 하는 사이에 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펴졌다가 다시 오그려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근골격계 관절과 인대와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박동창 박사님께서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상기를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오히려 또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조금 숙달되신 분들은 상기를 맨발로 걸어오면 신기하게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스프링 효과로 아치 효과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굳어있던 근육과 인대와 골격이 말랑말랑해진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발목 관절 또 발가락 사이사이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채 종아리, 허리 또 척추, 경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이제 발바닥 아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깔창이나 밑창, 신발 밑창과 이제 속에 깔창이 있잖아요. 보통 그 아치를 볼록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치를 받쳐주면 걸어 다닐 때 힘이 훨씬 적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깔창을 계속 깔 수는 없잖아요. 깔창을 안 갈 때도 있고 깔고 신발을 신고 걸을 수도 있는데 깔창의 효과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깔창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깔창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스프링 효과를 방해하는 효과도 또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발이 불편하더라도 맨발로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이 멈춰있던 이 아치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가락 효과는 발가락이 이렇게 오그러져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그라져서 특히 하이힐을 신거나 딱딱한 구두 속에 들어있는 발은
무지 외반증도 생기고요. 이렇게 중국의 옛날에 전족처럼 발이 아주 오그라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만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다면 얼마나 몸에 좋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놔둬야 손가락도 인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때 이와 관계된 기관과 장기들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손가락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자극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로 하면 체중을 받치겠지만 물구나무 서서 산을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연세 드시면 발굽혀펴기를 통해서 체중을 싣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손도 인체의 축소판이지만 발은 그냥 땅에 딛기만 하면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압효과가 아주 뛰어난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자유롭게 펴지거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움직이면서 역시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발가락 사이사이가 또 자극을 받고 또 발가락과 연결된 각 인체의 부분 요소가 또 풀리고 또 부드럽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많이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이 발바닥의 아치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펴졌다가 눌렸다 하면서 또 동맥이 피가 흐르다가 딛는 순간에 또 압축이 됐다가 또 떼면 또 흐르다가 힘있게 흐르다가 이제 그걸 반복하잖아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그러면서 머물러 있던 혈액이 힘차게 박동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발바닥을 맨발로 걷는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접지 이론입니다. 접지 효과인데요. 접지는 땅과 접촉한다 이 뜻입니다. 이 땅에는 자유전자가 가득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 전자를 필요로 합니다. ATP가 또 아데노산 3인산이 또 이렇게 적절하게 공급이 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인체의 발전소 역할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바로 에너지원이 바로 ATP입니다. 아데노산 3인산.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전자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짝이 안 맞는 거죠. 프리라디칼이라고 또 짝을 잃은 원자나 분자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짝을 맞추기 위해서 자극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산백과에서는 성인병의 90% 이상이 바로 활성산소에 짝을 잃은 산소에서 기인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의 무한한 자유전자가 이 땅과 접지하는 순간에 우리 몸으로 올라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전자를 보충해주는 거죠. 짝을 찾아서 중화되고 소멸된다는 이론이 바로 접지 이론입니다. 뭐든지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우리 몸이 있어야 균형을 이루잖아요.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하는데 우리 몸은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대신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접촉할 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자유전자가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만나서 중화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압효과. 우리 몸은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걷는 동안에 발바닥과 연결된 인체의 장기나 기관이 힘있게 활성화된다. 그래서 혈액이 왕성하게 흐른다. 이렇고요. 두 번째로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 인체의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싱, 접지라고 하는데요.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긴 현대인의 몸에 자유전자가, 이 배터리가 바로 이 지구고 어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접촉할 때 우리 몸에 자유전자가 흘러들어와서 우리 몸의 전자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어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싱을 하면 왜 몸이 좋아지느냐?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자유전자가 엄전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유전자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배터리인데 땅과 접촉하면 엄전화, 음이온이라고 하죠. 음이온이 쫙 흘러들어오면서 우리 적혈구 세포에 음전자가 다닥다닥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적혈구에 음전화가 다닥다닥 달라붙으면 같은 극끼리는 밀어냅니다. 말굽자석을 보면 앵그앵그 에스크 에스크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억지로 붙여놓으면 튕겨져 나오고 튕겨나오고 그런 현상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있다. 그것처럼 우리 몸에 자유전자가 들어가서 적혈구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다가 같은 극끼리 반발하는 힘, 그것이 바로 떡져 있고 뭉쳐 있던 적혈구들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배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로도 같은 폭이라도 엉켜있고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 난장판이 된 상태 있잖아요. 병목 현상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신호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차량이 쑥쑥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혈관이지만 그 속에 뭉쳐있고 떡져있는 것이 있으면 혈전 같은 거죠. 그것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또 혈관 벽이나 또 혈액의 압력을 높이면 그것이 고혈압이 됩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혈압이 상승하기도 하고 또 혈압을 아무리 상승해도 찌꺼기가 피가 탁하거나 떡져 있으면 혈관이 좁은 모세혈관에는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초혈관,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붓거나 또 이렇게 손발이 시린 증상, 수족냉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은 혈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분이 또 이렇게 당이 다 빠져나가고 또 걸쭉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좋은 땅에 오늘처럼 촉촉한 이런 날 땅을 딛고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또 페트병에 물을 담아와서 벤치 밑에 발 밑에 쭉쭉 뿌리고 천천히 앉아만 계셔도 우리 몸에 자유전자가 흘러들어와서 혈액 희석 효과 곧 음전자가 흘러들어와서 같은 것끼리 밀어내는 힙, 그것이 바로 표면전하라는 것입니다. 표면전하가 반발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혈액이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제타전이라는 것입니다. 용어인데요. 표면전하,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크면 제타전이도 상승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혈액이 묽어지고 희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묽어지고 희석이 되면 뭉쳐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알알이 풀어지면 혈액이 원활하게 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2.68배, 2.7배 혈액의 양도 증가하고 속도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발걷기 하면 피로회복이 된다. 쉽게 또 만성피로가 사라진다. 또 피가 잘 안 통하던 곳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니까 또 이렇게 아팠던 부위가 호전이 된다.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걷기 구체적인 이론을 잘 모르셔도 체중을 실어서 걷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효과들이 중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몸에 이유 없이 피곤한 분들, 움직이기가 귀찮은 분들, 그리고 걷기는 걷는데 매일 밤에 운동을 하는데도 피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 얼굴에 손발에 붓기가 있는 분들,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 아니면 편두통이 있거나 왠지 뒷골이 묵직한 분들, 그리고 일어나면 아침에 손발이 뿌듯한 분들, 부어있는 느낌들, 손마디가 좀 불편하신 분들, 특히 남성들에는 전립선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여성들 또 요실금이나 방광이, 신장이 좋지 못한 분들, 또 이 근본적으로 아픈 데는 없는데 또 기력이 없는 분들, 그리고 무릎 관절이나 이런 통증이 있어서 또 산책하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유지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맨발 걷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물론 무리하게 또 급하게 또 처음에 단련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또 오히려 인대나 족저근막에 무리가 생기신 분들 외에는 천천히 안전하게 걸으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를 보니까요. 여러분 실내를 한번 해보시고 천천히 자연에서 맨발 걷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시고.